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병우 수석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3당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하십시오. 방금 위원장께서 3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당 입장은 우병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을 하고 만약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하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그 외의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지금 우리 소속 의원 4명이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논의는 있었지만은 합의한 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발표드립니다. 오상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도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점부터 동행명령장 발부를 포함해서 국정감사장의 민정수석이 참석하게 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도 10시에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서라도 오늘 국정감사 중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강제할 것을 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5시를 경과하고 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직접 통화를 했지만 참석 불출석 의사를 계속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은 시간 동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는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 불출석에 따르는 이 말하자면 고발에 합의한다면 저는 동행명령권 발부는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증인으로서 이 양해 없이 불출석한 사상 초유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의 합의로 여기 참석한 4당의 합의로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마워.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병우 수석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제도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그 가능성을 갖다가 예단을 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병우 수석이 나와서 시간이 모자라서 단 1분을 서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법과 질서가 어떤 것인지 또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국회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여기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다음 절차에 대해서 논의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위원장으로서는 국감 전후에서 우병우 수석의 국회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